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산불 이재민을 위해 제공하는 급식 제공 기간이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서 이재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른 건데 강릉시가 지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급식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끼니를 챙기기 힘든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강릉시가 점심과 저녁 하루 두 차례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락 제공은 곧 끝납니다. 주택이 완전히 탄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만 받을 수 있고 반만 피해를 입었거나 세입자인 경우 당장 오는 11일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이재민들은 도시락 지원 기간이 짧은 데다 각자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어르신 하나 이제 중증 환자시거든. 그분도 5월 10일까지 준다. 내가 그분 안 된다 그랬어. 6월 10일까지 주시라고. 그분이 어떻게 밥을 잡수냐고. 밥을 일찍 끊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반파나 전파나 집에 못 들어가서 사는 건 똑같은데 너무 좀 차별은 아니지 않냐. 강릉시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 정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주택 침수 등으로 단기 구호가 필요하면 7일, 주택 반파는 한 달, 전파나 유실은 두 달간 급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불이 4월 11일 발생했으니 반파는 한 달 뒤인 5월 10일까지만, 전소는 두 달 뒤인 6월 10일까지만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몸도 추스리기 전에 급식부터 끊기게 되자 강릉시가 지원 확대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60일까지는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그 이후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임시 거주지의 제공 기간이나 응급 구호 물품의 내용물과 개수 등도 세밀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산불 피해 270여 가구 가운데 100여 가구는 구호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추후 구호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인 집이나 친인척 집에 거주하셨던 이재민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거의 뭐 유사한 물품으로 해서 지급 예정이고요. 그 사이라도 혹시 뭐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레나로 오셔갖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재민들은 끼니나 생필품이 어느 하나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강릉시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시는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지만 화물 물동량은 많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방경제권과의 교역이 증가하자 동해시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는 국가관리 무역항 동해항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물류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항만이 활성화되어야 기업이 유치되는데 화물 물동량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해항이 한국과 러시아 교역의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항공편이 막히며 일주일에 한 번씩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동해항의 국제 카페리오가 양국의 유일한 교역 창구가 된 겁니다. 여기에 북방경제권과의 교역 비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은 1억 7천만 달러, 지난해 1분기보다 16% 감소했는데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등 북방경제권 수출액은 1억 5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생활용품 이런 거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생활용품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북방경제권의 수출액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25%에서 올해는 60%로 훌쩍 뛰었습니다. 동해시는 북방물류 교역량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기현 동해시장이 직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수출이 물동량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과 영업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배가 입항할 장소와 화물선 운영업체를 선정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북방 항로 컨테이너선 운항에도 나섭니다. 컨테이너 전기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선사를 유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관계 그 기업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항 시기는 올 상반기 중에 취항하는 걸로. 동해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동해사무소 유치,
송종동 일원, 고려인촌 조성 등으로 북방 경제권과의 교류 협력 확대도 모색합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주요 행사장과 유원지 등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는 함께 그린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돼 사이카 체험과 심폐소생술 교육, 자전거 조립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어졌고 버스킹 공연과 마임 등의 공연도 열렸습니다. 속초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과 삼척시민체육관, 동해문화예술회관 등에서도 어린이날 기념식과 행사가 열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겼습니다. 한편 오늘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실외에서 개최 예정이던 행사 대부분이 실내 행사로 전환 개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보상 체계 등을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르면 오는 10일쯤 강릉 산불의 피해 규모와 보상 체계와 방향 등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산불 이재민에 대한 세부 대책이 곧 마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이 발생한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동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영업 공개 정보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기본 현황과 영업 상태 등을 제한적으로 공개했지만 이달부터는 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사진과 중개 보조원 정보, 영업 상태, 행정 처분 내역 등이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는 상세 영업 이력 확인을 통해 공인중개사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 정보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10일 준공 예정이었던 태백 부영 1, 2단지 아파트의 준공 시점이 두 달 미뤄졌습니다. 태백시는 2017년부터 시작된 부영 1, 2단지 1226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 기간을 7월 10일까지로 변경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영 측은 일반 분양으로 예정했던 아파트 공급 계획도 주택시장 침체와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8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FC가 내일 수원 원정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3 하나원큐 K리그1 11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수원FC를 상대로 최근 기세를 몰아 3연승에 도전하고 시즌 순위도 끌어올린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2승 3무 4패 승점 10점으로 리그 12개 팀 가운데 11위로 처져 있는 강원은 수원을 이길 경우 중위권 진입도 가능합니다. 강릉시가 산불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49곳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소 홍보에 나섰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숙박업소는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20% 이상, 음식점은 5% 이상 가격을 할인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강릉시는 참여업소에 표지판 부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10일까지 2차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9곳의 군 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의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도내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는 지역은 양양과 고성, 정선, 평창, 영월,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등 9곳이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한 곳뿐인 지역은 횡성과 홍천 2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가 다양한 이벤트 쿠폰을 제공합니다. 가정의 달 기념 일단시켜 리뷰 이벤트로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리뷰를 남기면 5,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금요일 오전 10시마다 금요 미식 5,000원 쿠폰,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불목 3,000원 쿠폰 등을 선착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동행축제, 찐친 이벤트 쿠폰도 정해진 기간에 지급되며 쿠폰은 15,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국내 주요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외식 메뉴 가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외식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8.2% 상승했고 치킨과 피자는 각각 13%와 12.2%, 특히 햄버거는 17.1% 올라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대표적인 가족 외식 메뉴인 삼겹살의 1인분 가격도 15,000원으로 10% 오르는 등 가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 가운데 외식업 종사자들도 급등한 가격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불법으로 개조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속초경찰서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양양군 일대에는 일과 시간은 물론 늦은 밤에도 큰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소가축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7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수영질의 종돈 53마리를 지원하고 어미돼지 14,000마리의 갱신을 지원합니다. 또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33톤과 과전류 차단시설 227곳, 가축 음용수 수질 개선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5곳과 가축재해보험 1,500곳을 지원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